진짜 제가 탔던 보드 중에 제일 잘 나갑니다. 이 언덕길에서 올라 이 언덕길 지금 청담동 사거리 언덕길인데 이 언덕길을 올라갈 때 전혀 힘이 딸리거나 그런 거 없죠. 오히려 속도가 더 붙습니다. 이 언덕길에서 거의 35km 정도 가거든요. 이런 거 정말 말이 안 돼요. 일반적인 저가형 보드에 비해서 진짜 빠르고 이 토크가 언덕길 같은 데서 토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보드가 이제 기본적인 스펙이 최고 속도가 35에서 40k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0한 7km까지 밖에 못 가봤어요. 끝까지 땡겼는데도 제 몸무게 때문에 그런지 40까지는 안 나오고 37km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충전 시간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번 완충하면은 50km나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남에서 쓰면서 배터리가 부족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배터리를 끝까지 써본 적도 없습니다. 50km를 탈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진짜 토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타는 자세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람보르기니 같은 빠른 차들이 제로백을 되게 자랑하잖아요. 막 3초다 막 2초다 이러는데 이 보드는 제로백이 있습니다. 튀어나가는 속도가 사람의 몸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빨라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완전 전투적으로 타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상 나갔다가는 공원 내에서는 전기 자전거만 돼요. 전기 자전거. 이거랑 킥보드는 아직 규정이 없어요. 막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규정만 있어요? 네, 안 되는 규정. 엘리베이터 나가면은 현대백화점 나오죠. 그래서 그 차도로 다녀야 된다고요? 뭐 저희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태료 5만 원. 압구정 나들목에서 가요. 압구정 나들목까지 가세요. 천천히. 안전하게. 왜냐면 지금 위험하니까. 여기 나가니까 더 위험하죠. 근데 이제 바퀴 저희는 더 위험해. 저희는 여기 차체가 되게 낮고 넓은 람보르기니처럼 이것도 원래 보통 보드들은 그런 보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덱보다 바퀴가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직진에서도 엄청 안정적인데 다른 보드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스케이트보드 덱보다 바퀴의 너비가 더 넓어서 이렇게 되게 빠른데도 직발에서 안정성이 진짜 뛰어나고 게다가 이 코너링까지 양쪽 모두 다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지금 가뿐하게 지나왔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완전 스무스하잖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이볼브 GT 카본 GT 이거는 주행 능력에 있어서 따라올 자가 없다. 내가 이때까지 타본 보드 중에 최고다. 끝.
파워가 굉장히 뛰어난 이유가 원래는 여기 바퀴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이볼브 같은 경우는 모터가 밖에 나와 있죠. 이게 모터고 여기 이제 체인으로 고무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의 보드들이 굉장히 토크가 세대. 이거 처음 타봤는데 훨씬 박진감 넘칩니다.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 장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드는 한국에 이볼브 지사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호주 회사인데 원래는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저번에 방문했었는데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S 같은 거는 진짜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보드가 고가인 이유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리모컨입니다. 저가형 보드들은 이 조작범위 여기서부터 여기 땡길 때 요 정도까지는 아 얘는 잘 되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 움직일 때까지는 바퀴가 안 움직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구간이 있어요.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야. 브레이크도 이 정도까지 눌렀을 때는 아무런 브레이크가 안 잡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브레이크가 잡히는 이런 게 이제 저가형 보드의 치명적인 단점인데 이볼브 보드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그래서 조작을 아주 조금만 하더라도 바퀴가 그에 상응하게 상응하는 속도로 굴러갑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조작을 요만큼만 했는데도 거기에 딱 상응하는 속도로 바퀴가 굴러가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작에서의 신뢰성이 라이드 자체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되게 잘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콘 조작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만져본 보드 중에서. 여보세요? 응, 어디야? 집. 나 지금 집에 갈 건데 차 가지러 갈게. 알았어. 오늘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날 저는 지금 이 리뷰를 찍고 있고요. 오늘 추석이기 때문에 제가 집을 가는데 차가 제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빌려가지고 일단은 나갈 준비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이볼브 보드고 이게 이제 스타크 보드입니다. 이게 미포랑 사이즈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롱보드보다 훨씬 큽니다. 크기가 1m 2cm라고 해요. 저렇게 커버리니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보세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보드 롱보드 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면 됩니다. 이렇게 딱 들면 편안하게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볼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팔이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게다가 카본이라도 되게 무겁거든요. 7.6kg라는데 체감 무게는 더 나갑니다. 아마 들기가 불편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보드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보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레저로서 보드를 타는 게 아니고 이 보드를 타고 내려서 보드를 들고 미팅에 간다든지 볼일을 본다든지 완전 실용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드를 들고 다닐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완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이동수단으로서의 보드라고 봤을 때는 조금 투머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조금 투머치예요. 그러니까 크기도 조금 너무 크고 그리고 빠른 건 좋은데 휠에 모터가 장착된 보드 종류, 예를 들면 미포보드나 스타크보드 같은 것들도 충분히 제가 도심에서 활용하기는 충분하거든요, 솔직히. 그다음에 크기가 너무 크고 배터리도 이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저는. 차라리 저는 무게가 더 가벼운 게 낫습니다. 들고 다닐 일이 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야, 씨, 발 봐. 발 미쳤는데? 와, 발 미쳤는데?
I live in the city of angels. Lonely as I am. 이 보드는 타협이 없는 보드예요. 그냥 완벽한 주행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간지를 위해서 무게, 휴대성, 편리함 이런 건 다 포기한 겁니다. 대신에 주행 성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고 파워풀하다. 하지만 나의 라이프 스타일, 보드를 들고 다니고 이럴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너무 과하다. 모든 것이 과하다. 가격까지. 이상으로 이볼브 카본 GT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가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I drive on the streets cause she's my companion. I walk through the hills cause she knows who I am. She sees my good deeds and she can't. 게다가 이제 얘를 거치할 때 일반적인 보드 같은 경우는 땅에 닿는 곳이 여기거든요. 요 부분. 이볼브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닿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모터의 이 프로텍터 부분이 바닥에 제일 많이 닿아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을 때 거치할 때도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보드인 거죠. 솔직히 나는 이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저기 또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다뤄야 됩니다. 조금.